야,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8%로 가네, 마이너스 8%는. 진짜 개별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실전방 계신 분들은 뭐 행복하고, 오늘 사실 방송을 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어쨌든, 이야기를 이게 할게 있을까 말까 했었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용잔고 비율이 아직까지 상당히 높다는 부분과, 티켓몬스터 부분 이제 터질 만한 일이 생기고, 진행이 될 겁니다. 코스닥 150 마이너스 9% 진짜인가요? 진짜네요. 이게 지금 제 예상치를 이게 또 빗나갔어요. 저도 나름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M7이 진짜 폭락을 너무 많이 심하게 했고, 특히나, 갔다. 특히나 저기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인텔이 2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부분도 분명히 좀 리스크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루 종일 띵똥띵똥띵똥 거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계좌 청산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선물이 다 밀리는 거예요. 선물이 밀린다는 얘기는 현물 계좌도 반대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전방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스터디방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상황 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애나 슈팅 나오면 박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좀 빈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장도 박살 났죠. 아, 개별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이건 역시도 회복되겠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건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이 전형적인 작전 세력주 이거 이런 거 한번 빠지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거. 이거 회복 안 돼요, 이거. 어떤 사람들이 회복을 할지 몰라도 이게 이 고점에서부터 계속 신용 탔던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광신도 분들. 근데 그 광신도 분들이 여기에서 신용 내서 했던 거 여기 밀리면은 여기 다 반대매매 나와요. 그럼 이미 돈이 없다는 거잖아. 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터디 오셔라, 실전방 오셔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면은 확실하게 그 워렌 버핏이 얘기했었던 대로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지 누가 팬티를 입고 누가 팬티를 입지 않았느냐라는 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 선물 노동자분들이 다 털리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기 뭐냐, 단기 매매 단타 들어가신 분들 다 물리는 거죠. 오늘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에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지켜보자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이 단기 반등 보고 들어갔으면은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단 3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단 3일 만에 지금 1월 달부터 여기서 올라왔던 이 모든 금액들이 한 방에 나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 심한 겁니다, 이거.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변동폭 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예측하는 변동폭은 그냥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서 요거 한번더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날 한요 정도 나오고 다음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지금 시장에서 뭔가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락가는 겁니다. 지금 전체 시장에서 상승되는 게 2560개 종목 중에서 한40종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상승하는 종목들도 올리패스, 한양증권,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바이오? 이것도 한번 물리면 그냥 끝나겠죠? 그 다음 전부 다 이런 ETF들. 이거 공유 종목이었던 휴니드. 미친 듯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한40% 정도 갔고. 공유 종목 스터디 했으면 이런 거 가져가시는 거라니까? 인버스 살려니 교육이수 받으라고 미리 받을걸. 교육이수 받았어야 돼요. 번호 등록하고 한창 기다릴 동안 인버스 날아간다.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지만 뭐 드러나 있는 그런 이란 전쟁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나쁘겠죠? 중고사 지금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 받으면 쌍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줄줄이 나쁜 일밖에 없기 때문에 안 받을 거예요. 신성 하한가 가겠네요. 하한가 가야죠. 당연한 겁니다. 종목들을 보더라도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그냥 실전 포지션에 넣어가지고 뭐 물론 여기서 대부분 다 팔고 났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것도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아무거나 그냥 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왔다, 왔다. 왔어요, 여러분들. 실전방 여러분들 왔어요. 그냥 시장가로 긁으세요. 26만원 아래에서 그냥 올려치세요, 그냥. 우리 이제 무포지션으로 가겠습니다. 시장의 포지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포지션으로 간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매도 포지션인 거 잠깐 쉬고 매수 포지션으로 해서 크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프로의 어떠한 포지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를 한번 믿고 연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뭐 전일자 대비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좌가 한 80만 원 정도는 다 넣으셨을 것 같네요. 중간에 뭐저 잘못해가지고 이제 계좌 삐꾼 하신 분들 빼고. 별 다신 분들 여기 대부분이 지금 이런 거 이제 가고 계시기 때문에 멋진 인생님 지지 저항도 이런 날은 없나 봐요. 지지랑 저항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다수가 바라보고 있는 이 차트에 대한 기준점일 뿐인 거지 이게 어떠한 시장에 의미를 두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차트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같은 날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차트 매매로 여러분들에게 돈 강의 300, 400 이렇게 받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 사람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아 눌림목 뚫고 내려가고 뭐 저거 내려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치울 건가요? 아니겠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종목은 그리고 리스크는 올바르게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뻥을 쳐서 뭐 하겠습니까? 거래량 없이 오전에 버텼던 종목들도 와르르 밀리는데 이런 것도 반대면의 영향인가요? 거래량 없이 오전에 버텼던 종목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종목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매도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면은 그냥 그 최대 주주들이 그냥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거 실전방 진짜 놓았네. 실전방 놓았어. 진짜 줍줍이 진짜 최적화됐다. 진짜 우리 포지션 하나도 없는데. 물론 일찍 팔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실전방 분들은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막 미친듯이 코로나 때처럼 저점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접점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남들 다 이제 비명 지르고 나올 때쯤 며칠 이렇게 지켜보다가 들어가가지고 사면은 다 주우면 됩니다. 그냥 매도가 갑자기 쏟아진다. 매도가 갑자기 쏟아지죠. 지금 이거 못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 자기 자금을 투자해야 레버리지 신용 쓰면 골로 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네. 그런 것도 있죠. 지금 계속 띵동거리는 소리 들리는 게 이게 하한가 계속 두드려 맞아서 그런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한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계속 이제 신용 반대매매 나오는 거 계속 알려줍니다. 이거 지금 종목들 계속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한가. SK하이닉스도 10%대로 터졌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우리가 보는 것들이 뉴스에서 막 나오고 뭐 어떠한 이슈가 계속 생기는 거.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을 때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우리가 봤었던 대로 마스크 이거 괜찮나요? 아니었죠. 마스크 가격도 초반에는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나중에는 마스크 원래 가격도 못 받았어요. 지금 SK하이닉스 이거 같은 경우에 똑같은 겁니다.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과대 공급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평택 다 짓지도 않았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은 이건 답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실전방은 모든 포지션 자체가 플러스에다가 뭐 골 때리는 것들도 다 보유를 했으면 엄청난 수익이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수익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아름답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고 최고 이모티콘 하나씩만 한 번씩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글이라도 최고라도 한 번씩 적어주세요. 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있어.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거 자르고 이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 올라가기는 할 건데 어차피 똑같다고. 요거 자르고 왔으면은 그냥 우리는 원금 보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와 진짜 마음 속상하긴 하시겠다. 제가 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어쨌든 또 회복하는 거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랑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무조건 적이다. 여기에서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견우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동일 기간에 뭔가 다른 게 나와요. 분명해요. 이게 물론 힘든 시기 있지. 힘듭니다. 여러분들 돈 내고 했는데 주식이 잘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실전방 했는데 슈팅이 계속 나가지고 힘든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한 분이지만 저는 수십 명을 갖다가 그분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한테 뭐 단돈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천만 원이 남의 집 개 이름 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믿고 들어와가지고 수수료 내고 그 천만 원으로 수익 난 걸로 학원비 내고 자녀들이랑 외식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종목을 아무거나 뭐 슈팅 나온 거 찌워가지고 이거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SK하이닉스가 뭐 그렇게 좋다라고 기사에서 때려도 제가 계속 그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종국적으로 봤을 땐 제 말이 맞습니다.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간만 함께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떠한 포지션도 취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도든지 매수든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할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가다 줍줍. 오늘 제 대학교 동기방에서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 삼성전자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거 사야 되나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5만원 초반까지 보지 말라 그랬어요. 선물 옵션 처음 해봐서 무서웠는데 이걸로 큰 욕심 안 부리면서 하니까 편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는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레버리지 잡아서 선물 실전만 하는 이유 그때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세력주에 크게 당하셔서 힘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최소 손실이 마이너스 5천 이상이에요.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한 3억, 4억까지 있겠지.
이렇게 있다고.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제가 모셔와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원금 찾기 위해서 다시 세력주를 한다니까?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제가 막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우리 선물 한번 해보자. 이 얘기는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선물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1천 나눔만 가져오시라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걸로 레버리지 잘 쓰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단타 쳐서 돈 버는 거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고 아니라고 하면은 훨씬 더 어쨌든 건강해질 수 있고 왜냐면 신경을 안 쓰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보고 단타 안 치거든요.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본업에서 더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틀어진다 하더라도 제 멱살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진행을 하시면서 자기의 개별적인 욕심을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컨트롤 하시면은 나중에 실전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세력주는 절대 안 해요. 이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취지에 맞는 일만 계속 하시라고 이런 분들만 모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드리고 무조건적으로 득이 되는 쪽으로 제가 모시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실전만 뿐만 아니라 스터디방도 똑같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씨 이거 너무 많이 빠지긴 하네. 이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다 두드려 맞는다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그렇다 칩시다. HDD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 아니 얘들이 지금 회사가 망했어요? 아니잖아. 지금 주가 몇 년 동안 돈 많잖아.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LIG 얘들이 지금 주가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잖아. 그냥 그 주식시장이랑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냥 주우면 된다니까. 언제? 때를 기다렸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 하한가죠. 옛날 같았으면 연 하한가 두 방 맞은 거야 진짜. 선물옵션 처음에 와서 무서웠고 아 오늘장에서 쇼단 때리고 창호시는 거 보니까 진짜 찐 전문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 없었으면은 아마 쇼단이면은 롱을 때렸을 거야. 경험 없었으면은.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득이 된다는 거 압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우리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 뭔가 했어. 그럼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잃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장중 추가 증가금 정산 완료했네. 이 말씀드렸잖아, 이거. 이거 오늘 아침에 이거 반등 먹으려고 롱 들어갔다 이거 다 죽은 거예요, 얘들. 롱 들어갔다 다 죽은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시장은. 또 오늘 뭐 단타 치자 뭐 이래가지고 뭐 추매 했다 뭐 이런 애들은 전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실력 없는 그냥 단타쟁이들이에요. 우리 2, 3일 주식 투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막 궁핍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지금 선결되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이스라엘 이란 남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남았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뭐냐? TMF 사태 아직 해결 안 됐죠? 지금 TMF 사태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터디에서 얘기했던 건 조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TMF 사태가 중간 유통상인을 갖다가 유통상인 플러스 소상공인 얘들을 조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들이 집을 차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왜냐?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못 주면 은행이 차압하잖아. 은행이 차압하는데 은행이 차압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 부분이 공매, 경매로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세대가 이만큼 있는데 부동산은 요만큼만 경매, 공매로 나와도 이 전체가 전부 다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주식담보대출 낸 사람 있죠? 그 제한이 몇 퍼센트예요? 60%잖아. 이 아파트가 원래는 10억짜리인데 10억에서 요거 때문에 딱 한 3억만 떨어져도 7억이잖아요. 7억이면은 요 60% 담보에서도 내라고 얘기 나온다니까? 그럼 얘들이 날 수 있어요 지금? 돈 못 내. 이 담보를 못 맞춘다니까? 그럼 얘들 것도 나오겠죠. 여기 안에 있는 것들도. 지금 이게 연쇄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이 반등 조금 나오니까 이제 좀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1, 2만원 먹으러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털 다 뽑히는 스트레스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정신차려님 코스닥 13% 마이너스. 이 코로나 때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폭락이네요. 매수 안 하면 죽는 병이 있었는데 치료된 것 같다. 아침에 많이 빠진다고 조금 산 게 후회된다. 뭐를 조금 사셨대? 미수 안 쓰고 세력 잡주 안 하면은 사실상 폭락이란 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면 돼요. 근데 그 시간에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좀 안 하는 게 낫죠. 아 종목들 물타기 했다라고? 아니 그 물타기 하지 말라니까 아침에. 제가 그냥 버티라고 했잖아요. 물타지 말고. 물타기 버티지 말고 그냥 하시라니까. 지금 이게 글로벌 리스크라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상 오미크론 증손자 이거는 아무 의미는 없어요. 제가 질병청에 있는 쪽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미크론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지금 TMF가 훨씬 더 리스크가 아직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상 회생 절차를 갖다가 방안을 줬다. 근데 이거 회생할 수 있겠어요? 개별 파산이랑 똑같은 거죠. 야 근데 코스피 마이너스 8%는 진짜 반칙 아니냐? 인간적으로. 어메이징하네요 여러분들. 야 근데 주식 선물 3단계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하다.
어이가 없네. 이렇게 떨어질 거인가 싶기도 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도. 그죠? 저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할 줄은 몰랐어요. 거품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 거품을 갖다 이렇게 쏙 빼먹을 줄 몰랐지. 아니야, 사실 알고는 있었어. 왜냐면은 외인들이 제가 그 매크로 증시 거기에서는 남겨놨는데 여기 보면 이 선물 있잖아요. 이 선물. 선물 누적 금액이 원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거의 한 4조 가까웠어요. 4조. 플러스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6조야. 선물이 마이너스 6조라는 얘기는 주식 같은 경우로 쳤을 때는 마이너스 60조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추가적인 하락세 더 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이거 막아야 돼요, 공매도도. 급락도 시원하게 빠지면 반등도 시원하게 나올까요?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코로나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근데 코로나 때는 우리가 시장에 돈이 많았잖아. 왜냐면 지원금을 줬으니까. 그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것들로 모든 자영업자들이 때려사가지고 이렇게 올린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25만원 이재명이 준다는 거, 이거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티몬이나 티메프 이런 애들 때문에 자금이 쉽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저점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주식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물리게 될 거고,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 무서운 게, 코로나처럼 실물 경제가 완전히 닫혔어. 닫혔다라고 하면은 대체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 되죠. 이게 그 당시에는 보험, 연금, 뭐, 모든 기관 투자자들, 이런 애들이 다 참여를 했다. 왜 참여를 했어요? 제로금리로 갔잖아. 제로금리로 됐으니까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주식에서 찾아야 돼.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채권금리가 얼마예요? 미국 5.5%잖아. 우리가 적금 5%짜리 있다 그러면 사람들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거잖아요. 지금 그거라니까.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에 5.5%의 적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주식에서 돈 빼가지고 채권 넣죠. 외환 보유고 부분은 사실상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결국 외환 보유고에 돈이 많아도 좋겠지만 반대로 적어도 좋은 이유가 이 통화 스와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외국이랑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비율, 약정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만약에 IMF 때이 통화 스와프 있어가지고 원화를 한국은행이 100억 달러에 상응하는 원화 찍을 게 미국 네가 100억 달러 빌려주라. 이랬으면 일어날 일이 없는데, 과거엔 이게 없었죠. 근데 대신에 지금은 미국이랑 한국은행이랑 이런 언제든지 돈을 갖다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약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지금 미국이랑 통화 사업이 안될 텐데, 아니에요. 통화 사업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 3월 달에, 12월 달에 됐었거든요. 계약 기간 3년이잖아. 보이시죠? 일본 은행과. 어쨌든 뭐 어떤 국가든 간에 그냥 달러만 되면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 정권 바뀐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좀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나스닥이 하루에 1000% 빠진다고. 와, 1000% 살벌하다 근데.